안녕하세요.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 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. 배우 박병은이 드라마 속에서 첫 키스신을 촬영한 소감을 전했다. 박병은은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카페에서 최근 종영한 TVN 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 종영 인터뷰를 진행했다. 이번 생은 처음이라는 집 있는 달팽이가 세상 제일 부러운 홈리스 윤지호와 현관만 내 집인 하우스 부어 집주인 남세희가 한 집에 살면서 펼쳐지는 피로충족 로맨스로 사랑받았다. 박병은은 이번 생은 처음이라에서 마상구 역할을 맡아 열연을 펼쳤다. 안녕하세요. 보이스웨어입니다.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. 박병은은 이승과 드라마 첫 키스신을 촬영했다. 주변에서 키스신, 찍기 전에 긴장되지? 라고 물어봤는데 사실 그렇게 긴장은 안 됐다라고 털어놨다. 박병은은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울면서 어리광 부리는 느낌이었다. 진한 키스하는 느낌이 아니었고 우는 애달래주는 키스 느낌으로 갔기 때문에 키스신 자체가 귀여웠다라고 밝혔다.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. 또 그는 사실 저는 울면서 하는 키스라 우느라 정신 없었다. 마지막에 풀샷 찍을 때는 눈물이 안 나와서 손가락으로 눈 몇 번 찔렀다. 이순이라는 배우가 잘 맞춰주어서 감사하게 잘 찍었다. 기억에 남는 장면이다라고 전했다.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. 한편 드라마를 마친 박병은은 영화 안시성 촬영에 매진할 예정이다.